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게으른 농부 용띠입니다. 요즘 엄청 게으르게 보내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산에도 못 가고 지금 개점 휴업 상태? 그렇습니다. 얼굴이 축상이에요. 머리 아파요. 산에 못 가는 건가? 요즘 날씨가 좀 풀리긴 했는데 그래도 추워서 산에서 뭘할게 없어요. 오늘 뭘할 거냐면 제가 이번에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경험을 여러분하고 공유할까 해갖고 지금 사진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보시면 짜잔, 짜자자잔. 이거 뭐 같으세요? 푸르딩딩한 건 뭐예요, 도대체? 참말로 이게 뭐냐면은 썩다만 배추? 뭐라는 거면 지금 하늘 마실래?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배추 농사지였던 건데. 이게 조금 그늘진 곳에서 자라고 있어갖고 김장 배추용으로는 좀 적합치 않아서 좀 보관을 하다가 국거리나 뭐 이런 걸좀 먹을까 하고 이제 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수분이 있는 거는 다 꽁꽁 얼더라고요. 어디서 보관했냐? 밖에서 보관을 했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거 다 얼어갖고 아 망했다. 아이씨,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혹시나 해갖고 얘를 좀 실내로 좀 며칠 동안 이렇게 갔다가 이게 둬봤어요. 조금 이렇게 얼음이 풀리면 좀 국이라도 끓여 먹을까 해서 국 끓이면 어차피 그 생태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괜찮지 않을까 해갖고 했는데 한 이틀 한 3일 이렇게 지나니까 얘가 살아나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살아난 네,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보면은 원래 저쪽에 쪼뚜게트가 나가갖고 보관한 데 가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이게 지금 이 부피가 좀 커진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보시면 꽁꽁 얼었던 거예요. 꽁꽁 얼어가지고 한줌 했던 건데 얘가 이렇게 벗겨내면 보세요 이거. 이거 얼었다가 완전 꽁꽁 얼었다가 한게 아니라 보관 되게 그 저온 창고에 한 것처럼 보관 되게 잘된것 같죠. 이거 금방 뜯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이게 딱 보니까 얼었다가 녹은 녀석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냥 이제 조금 싱싱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수확한 지갓 수확한 것처럼 그렇게 되게 싱싱하진 않은데, 한 이틀 지난 거.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난 그런 느낌? 수확한 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얼었다가 해동된 거라는 느낌은 없어요. 이게 약간 시들시들, 이게 소들소들하긴 한데, 딱 먹기 좋은 느낌이에요. 이 정도면 그래도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되게 좀 의외인데? 이거 저기, 엉거 좀 보여줘봐. 하나 더 보여드리고. 이거 제가 아까 찍으려고 급하게 풀었거든요. 보시면 이게 차이를 아실 거예요. 이거 얼었잖아요, 이거. 이 겉에 네, 얼었네. 이게 얼었잖아요. 이게 좀한 지금 이틀 정도 한 지난 건데. 썩은 것처럼 예, 얼었네. 얼었잖아요. 근데 벗기면, 벗기면. 이런 거는 국 끓여 먹고, 어차피 국 끓이면은 애가 저기 뭐 되잖아요, 그치. 솔직히. 근데 여기는 거의 이게 저기 그 무슨 배추라고 하나? 이게 쌈배추, 생채? 약간 쌈배추 같이. 그래서 솔직히 이게 좀 이런 건좀 있어요. 좀 이렇게, 이런 게 약간 좀 이렇게 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특이하지. 어느 정도 이게 그 대박 아닙니까, 이게 이거? 벗겨내면 약간. 약간 이게, 이건 좀 이렇게 했는데, 괜찮아요, 이게. 보면은 이거는 보세요. 이건 진짜 자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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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잎까지 같이 왔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벗겨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막된 것보다는 좀 푸른색이 있는 것들이 좀 그래도 낫다잉. 싱싱해. 이게 속, 그러니까 속이 꽉 찼던 것들보다는 약간 헬랑헬랑한 게좀 나은 것 허데기가 같네. 된 녀석이 조금 이제 회색력이 빠르네. 이거 봐, 이것도. 거의 살았죠? 그래서 엄청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신기하다. 신기한 나 이거 진짜. 논문 써야 되나, 이거? 이거지. 사이언스 뭐 이런 데 있잖아. 영어로 쓸수 있어? 아니, 저기 구글 번역기 돌려가지고 뭐. 이거지라네. 그래서 이거고, 너 그래서 어머니가 오늘 보고 집으로 보내라 그랬어요. 자기 먹는다고. 저 미치겠다. 보시면 아까 제가 점심 때또 밖에서 갖다 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이게 얼었어. 이게 보이시나? 지금 조금 해동되긴 했는데. 이게 지금 소리를 이렇게 눌러서 약간 그렇죠. 뿌덕뿌덕, 서걱서걱. 뿌덕뿌덕하는 소리 들리시죠? 이게 얼었어요, 지금. 예. 그래서 근데 여기 좀 벗겨보면 조금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애가 이제 저렇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얼었는데 이 그렇죠. 잘 녀석을 안 펼쳐져. 좀더 두면 얘가 돼요. 실내에서 한 며칠 보관하면 한 이렇게 2, 된다. 3일. 2, 3일 보관하면 이렇게 예. 살아난다는 뭐 해줄 겁니다. 거 없어요. 그냥 저기 물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신문지 깔고 뭐 하든가 박스나 이런 거 이렇게. 그리고 또 안에 먹을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좀 얼었는데 좀 괜찮아져요. 그래서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보관의 혁명이다. 이건 뭐 겉잎은 뭐 자체적으로 시래기가 되네요, 지금. 그쵸. 이렇게 하고 못 먹는 거는 자연으로 보내요. 이거는 이제 벌레 먹은 거. 벌레 똥까지도. 이씨.
이게 보면 이거 온 거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보관하는지 한번 밖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진짜 저희가 이게 작년 11월에 수확을 했는데 11월에 했지? 그 정도 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벌써 1월 말이니까 두 달이 훌쩍 지났죠. 두 달이 훌쩍 지났는데 이게 실온에서 이 정도 보관된 거면 이게 저희가 진짜 대박입니다. 그렇죠. 두 달이 훌쩍 지났는데도 이 정도로 싱싱한 거면 이게 배추 보관이 어렵지 않아요. 물은 안 돼요. 물은 안 돼. 자, 물은 망해. 나와보세요. 자, 여기 이제 보여줘. 저희 배추 저장고입니다. 배추 저장고. 저장을 해본 적이 없어갖고. 저장고인데. 이쪽 와보세요. 이게 그냥 바깥이에요. 실외. 실외. 그래도 이제 좀 찬바람 맞지 말라고 이렇게 약간 좀 가려지는데 머리는. 그래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머리는 하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컨테이너에 이렇게 하고. 보이나? 신문지를 이렇게 켜켜이 넣고 했어요. 그래서 좀 괜찮았는데 얘가 이렇게 꽁꽁 이거 지금 좀 그냥 풀린 거예요. 날씨 좋아서 꽁꽁 얼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두 컨테이너 이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두 컨테이너의 거를 부피가 줄어서 한 컨테이너에 놨거든요. 엄청 얼었죠. 얘가 땡땡.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되는 와, 거예요. 이거 대박 얼었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주의하실 점은 저는 모르고 배추 끓여먹으려고 이제 좀 약간 미지근한 물에 헹궈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애가 망했어요. 그래서 그냥 먹었거든요. 그래서 다 그 용도로 먹어야겠다. 이미 다 먹어치워야겠다 했는데 저렇게 하니까 약간 그 생채로도 이용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해동을 그러니까 이게 뭐 물에 담근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예 그냥 상온에 그냥 실내에 그냥 며칠 한 2-3일 놔두면 저렇게 되는 거. 조금 뭐 온풍기나 이런 걸 가동하는 데는 뭐 보일러나 온풍기 가동하는 데는 한 2-3일이면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한 3일? 아 근데 온도 너무 높으면 문드러질 것 같은데. 얘가 날씨가 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밀 식혜 있다 보니까 좀 약간 그 습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가 약간 곰팡이 같은 게 필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얘들을 약간 좀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야 되나 했는데 갑자기 또 오늘 또 한파가 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게으른 또 한파예요? 쳐야죠. 그래서 그냥 뒀어요. 배추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보관을 해보면서 아 망했다. 다음부터는 지하실로 신문지 싸가지고 또는 이제 컨테이너에 이렇게 신문지를 켜켜 놔가지고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래는 배추 농사를 짓고 먹다가 등장을 하다 남은 게 있으면 반은 요렇게 보고 반은 이제 지하실로 예 그래서 꼭 한번 영상을 그때 한번 더 찍어볼게요. 어느 게 좋은지 비교. 그러니까 이제 밖에 이렇게 내팽개 치는 거 하고 안에 보관하는 거 하고 기대해 주시고요. 근데 문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은 망했어요. 뭐라고 지금 문은 이렇게 됐어요. 저희가 좀 상태가 좀 심한데. 예, 근데 이거 문은요 이렇게 이제 얘는 회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회생이 이거 문 안 갔죠. 뭔가 새로운 과일 같아. 문은 안 되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좀 바람이 이렇게 들고 있겠어요. 이게 서를 옛날에 그 뭔가를 이제 양띠가 뭔가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저기 서리 맞은 물을 말려 무말랭이처럼 말려가지고 저기 이렇게 물로 끓여서 먹으면 기관 이제 좋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차가 나가고 얘를 좀 지금 바쁘게 좀 끝나면 얘를 제가 좀 잘 씻어서 저기 뭐야 무말랭이처럼 만들어갖고 좀 해가지고 좀 끓여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이 많은 걸 괜찮아요. 조금씩 하면 됩니다. 아니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먹어? 아, 부조리 먹다 보면 뭐 언젠가는 먹게 되겠죠. 그래도 고생했는데 웬만하면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되게 좀 과일 같죠. 일단 뭔가 좀 이렇게 좀 포기하지 마시고 뭔가 좀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 어때요? 아주 꿀팁 아닌가요? 스스로 칭찬해. 눈탱이가 맛이 갔어요. 지쳐요. 양띠 어디 갔습니까? 양띠 지금 찍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양띠가 있다가 좀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홀소 수범을 가지고 이렇게 가슴 벌렁벌렁 하는데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좋은 꿀팁 공유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일상생활 하시면서 좋은 꿀팁 있으면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자, 조만간 산에서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희 첫 조만간 왔어요. 배추 보관. 보관. 저희 보관 창고 아주 개판 5분 전입니다. 완전 지금 정리된 거거든. 개판 5분 전. 역시 게으른 농부. 안녕.